아,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창고업에 대해서 한번 보고 여러 우리 상법에 규정된 8가지 상행에 대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고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컨대 이사를 가기 위해서 저기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한달 동안 갭이 생겨가지고 여러분들이 남의 집에서 지내야 된다.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 물건을 어디다 맡깁니까? 창고업자한테 맡기게 되죠. 또는 여러분들이 해외로 잠깐 한 두세 살 갔다 와야 된다.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짐을 맡기고 그 창고업자한테 맡기고 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공부를 하시면서 생각을 해보십시다. 자, 여러분들이 가재도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가재도구를 싣고 자, 이큰 창고업자한테 가서 이 물건을 맡기면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법률적인 분쟁들이 있을 것인가, 이거를 상상하시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재미있으실 겁니다. 자, 창고업자라는 것은 타인을 위해서 창고의 물건을 보관하면 보관함을 영업을 하는 자죠. 당연한 얘기고요. 창고는 뭐 이런 시설을 말하겠죠. 그래서 뭐 반드시 지붕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 뭐 물건의 종류에 따라서 지붕이 있어야 될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자, 물건은 동산에 환하고 보관은 목적물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취득하지 않고 하는 보관을 의미한다. 이 창고업자가 여러분 물건을 소유권 취득합니까? 그렇진 않죠. 여러분 물건을 보관하는 거죠. 자, 여기에 동산에 환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땅을 갖다가 맡길 수 있나요? 땅을 쫙 파다가 갖다가 창고업자한테 맡길 수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들 건물, 여러분 집을 포크레인을 딱 떠가지고 가서 이 사람한테 맡길 수 있나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따라서 동산만 해당되는 거죠. 자, 그러면 창고업자는 우리한테 하게끔 돼 있습니까? 우리의 물건을 어떻게 해달라? 잘 보관해 달라. 잘 보관해 달라. 이건 뭡니까? 위임이죠. 위임은 뭡니까? 성관이죠. 성관 주의무가 당연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의무가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선량한 관리자의 주로서 임치물, 맡겨놓은 물건을 잘 보관하라고 하는 거고, 그것이 돈을 주고 하든 안 하든, 유상이든 무상이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주의무라는 것은 이 맡겨놓은 물건을 훼손하지 않게끔, 또는 멸실되지 않게끔 잘 관리하는 거죠. 근데, 임치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받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한 후에는 언제든지 반환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짐을 맡기러 왔는데 기간을 안 정해놨어요. 기간을 안 정해놓으면 이 창고업자는 여러분한테 6개월 지나면, 물건 가져가라고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제, 6개월을 이상을, 1년을 정해놨다고 하면 1년 동안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6개월 전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6개월 전에는 여러분한테 물건을 찾아가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임치물을 반환할 때는 2주 전에, 자, 2주 전에 여러분한테 자, 물건을 찾아가라 이렇게 통보를 하는 거죠. 예고를 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언제든지, 예컨대 이 창고가 지어진 땅이 철거가 돼서 수용이 된다든지, 와서 포크레인 와서 민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럴 수 있겠죠. 자, 또, 부득이한 사유는 임치물이 부패하거나, 그렇죠? 부패하거나 임차인이 보관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보관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예컨대 마약이라든가, 그 다음에 임치인이 돈을 주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언제든지 임치물을 반환할 수 있겠죠. 임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이제 맡긴 사람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뜻이죠. 창고업자는 임치인의 청구에 의해서 창고증권을 발행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나중에 창고증권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자, 이게 물건을 맡긴 사람 임치인이 이러이러한 물건을 맡깁니다. 그래서 이 창고로 들어가게 하면서 창고업자한테 자, 내가 이러이러한 물건을 맡겼으니까 이 물건에 관한 내용을 띄워달라라고 하는 게이 창고증권입니다. 그렇죠? 예컨대 여기에 TV 100대를 실어놨다. TV 100대를 공장 삼성전자에서 TV 100대를 여기다 맡겨놓고 TV 창고업자가 실 데가 없어서 이거 맡겨놨다. 그러면 창고업자한테 맡겨놨을 때, 자, 임치인 삼성전자는 그 TV 100대를 팝니다. 예컨대 한때에 100만 원이라고 하면 1억이겠죠? 1억을 받고 업자한테 팔죠. 그러면 그 업자는 삼성은 그 업자한테 뭘 준다? 창고 증권을 준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 업자는 이 창고 증권을 가지고 가서 다시 또 제3자한테 팔거나 아니면 창고업자한테 가서 내 물건이니까 돌려달라라고 하면 창고업자는 이 창고 증권과 상환으로 해서 그 물건을 내주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배웠던 게 운송 관련해서 뭐가 있었죠? 화물 상환증이라는 게 있었죠. 화물 상환증과
같은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같은 기능을 갖고 있고 같은 유가증권이다. 그래서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이것이 상법 총칙에 나오는 유가증권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상법에서 공부하는 창고증권은 뭐가 있었다? 거기에는 선화증권이라는 게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임치인의 검사 경품 적지 보호처분에 따를 의무. 자, 여기다가 이제 창고업자가 이 물건에 대해서 싹 싸놓고 저기 관리를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임치인이라든가 창고증권 소장, 이 사람이라든가 창고증권 소지인 이런 사람들이 영업시간 내에, 그렇죠? 이 사람이 영업하는 시간 내에 와서 그 물건에 대해서 검사도 하고, 물건도 보관도 보고, 잘 되고 있나 보고,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처분도 할수 있겠죠. 그렇게 할때 여기에 따라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검사는 아시겠죠? 임치물이 있는지 현재 품질이 괜찮은지 뭐 썩어가고 있는지 않는지 수량이 맞는지 적시는 자 샘플을 뜯어내는 거죠. 그럼 이렇게 샘플을 빼내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경품 자 보존에 필요한 처분은 자 어떤 소극적인 의미로 이게 방해 그 어떤 훼손이라든가 그런 것도 막을 의무지 적극적으로 그 물건에 대해서 가공을 막 해줘야 되고 그런 건 아니죠. 창고업자한테 여러분 물건에 대해서 가공해주고 그렇게까지 기대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인 거죠. 그 다음에 임치물을 반환해야 되겠죠. 그래서 약정기간이 있으면 약정기간이 지난 후에 그러한 임치물을 반환할 의무가 되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고증권이 발행된 경우는 창고증권 소지인, 즉 창고증권이 발행된 경우는 자 임치인이 있고 창고업자가 있으면 자 물건을 맡기겠죠. 물건을 맡기면 창고업자는 뭘 맡긴다? 뭘 발급해준다? 창고증권. 창고증권을 발행하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갑을 을에서 병으로 이렇게 해서 현재 정당한 소지인이 이 창고업자한테 대해서 이 창고증권을 보여주면서 안에 들어있는 물건을 내달라라고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창고업자가 임치물을 받은 후 물건의 훼손 또는 하자를 발견하거나 그 물건이 부패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가격절하게 상황을 나타내는 지체 없이 그 통지를 발송이 된다고 하는 거죠. 창고업자가 물건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창고에다 물건 쌓았는데 그 물건이 곧 썩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멸실되거나 아니 훼손되거나 하자를 받거나 그 물건이 부패되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 경우에는 주인한테 알려줘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처분하도록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가격절하, 가격이 폭락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것까지 창고업자가 알려줘야 되는 거냐에 대해서 이제 말들이 있는데 다수설은 가격 하락의 상황을 아는 때에는 임치인에게 통지 의무가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 주인은 그 어떤 물품을 보관시켜두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시장 동향을 자기가 더 잘할 겁니다. 근데 창고업자는 맡겨놓은 물건이 수도 없이 많을 텐데 그 중에서 어떤 물건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시장의 그 물건의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전부 조사해서 주인한테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창고업자로서는 굉장히 업무가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단지 이제 보관이기 때문에 이 창고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근데 이 물건이 썩는다든지 뭐 부패한다든지 그다음에 훼손이 되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알려줘야 되겠지만 이 물건 개개 건건 물건에 대해서 이것이 시장에서 가격이 폭락하고 있다. 아니다. 그런 것은 알려줘야 될 의무가 아니다고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것은 오히려 주인이 더 깊은 관심을 갖고 볼 겁니다. 그다음에 통지를 발송하는데 이 사람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데 하지 않으면 알아서 적당한 처분을 할 수도 있다고 이해가 되죠. 자, 손해배상 책임. 창고업자. 자, 자기가 이 창고업에다가 이 물건을 이렇게 보관해서 정리를 해서 맡겨놓고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책임이 발생하냐에 대해서 자, 자기 또는 사용인, 자기라든가 고용인이죠. 그 사용인이 임치물을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멸실이라든가 훼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손해가 나라든가 내 종업원이 잘못해서 생긴 게 아니고 이건 어쩔 수 없이 생겼다. 예, 앞에 나온 예를 들면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서 생겼다라고 증명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책임의 발생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자기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 과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과실 책임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입증 책임은 창고업자가 자기에게 과실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 거고, 자, 멸실은, 자, 물건이 실제로 없어져 버리는 거. 이걸 뭐라고 그러죠? 물리적이죠. 물리적. 그 형체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내가 창고업자가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현재 여기 안에 있다 할지라도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권리가 속하기 때문에 이 사람께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도 이것은 책임 발생의 원인이 되는 그러한 멸실에 해당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러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뭐죠? 임치인이겠죠. 물건을 맡겨놓은 사람 또는 뭐다? 임치인이 물건 선화증권을 저기 창고증권을 발행한 경우는 이 창고증권을 현재 돌고 돌아서 현재 정당한 소지자 이 사람이 창고증권 소지자가 이 사람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이 상법의 규정이 없지만 민법 일반 원칙에 근거해서 상당 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를 배상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이해가 되죠. 그러면 자 창고업자의 이 손해배상 책임이 소멸되는 경우는 어떠냐라고 하는 건데 자 이렇게 업자가 창고업자한테 이렇게 어떤 물건을 맡겼을 때이 물건에 대해서 책임이 없게 되는 경우가 어떻게 되냐라고 하는 거죠. 자, 임치인, 이 사람이죠.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 소지인, 창고증권 소지인이 유보하지 않고 임치물을 수령해 갔습니다. 그리고 보관료 기타 비용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권리를 찾아갈 때, 즉 물건을 찾아갈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는 하나의 반증이 되는 거죠.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는 창고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임치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 또는 일부 멸실이 있는 경우로서 임치인 또는 증권 소지인이 수령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창고업자에게 통지를 발송한 때, 그렇죠? 그래서 발송한 때, 그 다음에 창고업자 또그 사용인이 악인 때에는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얼마다? 소멸시효가 5년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즉시 이 물건을 찾아줬는데 돌려 찾아줬는데 되찾아가게 했는데 이런 경우에 2주간 내에 창고업자에게 일부 멸실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의 경우는 2주간 내에 창고업자에게 통지를 발송한 때 그런 경우는 이 창고업자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악의인 경우도 없어지지 않는데 어떤 경우가 악의인 경우냐면 운송이라든가 그 사용인이 운송물에 훼손 또는 일부 멸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수화인에게 알리지 않고 인도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창고업자는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창고업자 책임은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몇 년, 1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다. 자, 멸실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물리적인 멸실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함으로써 그 물건을 공급할 수 없을 경우, 그러한 경우도 이런 경우도 물리적 멸실로 본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기간은 1년이 경과하면 되는데 그 기간은 언제부터 할 것이냐에 대해서 멸실의 통지를 발송한 날로부터 계산이 시작이 된다. 그래서 멸실의 통지를 발송한 날을 기산점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고 이러한 경우에 창고업자라든가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상사시효인 5년에 의해서 소멸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창고업자의 권리를 보게 되면 자, 임치인이 있죠. 임치인이 이렇게 있고 창고업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계약을 체결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기로 하자라고 했을 때자 임치물 인도 청구권은 자 창고업자가 보관하려면 이 사람의 물건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갖다 놔야 되겠죠. 근데 이건 별로 의미가 없죠. 보통은 물건을 맡기려고 할때 물건을 갖다 주기 때문에 물건을 안 갖고 오고 임치계약만 체결하고 막 물건을 안 갖고 오는데 안 가지고 오는 경우에 창고업자가 야 물건 빨리 좀 가져와 보관해 줄게라고 이렇게 서두르는 경우가 그다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보관료, 당연히 보관료 달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비용 상환 청구권, 여기에서 비용이 들어가게 되면 이런 것은 비용을 달라고 할수 있습니다. 원칙은 출고할 때에 비용을 달라고 하는데 보관 기간이 끝나버렸어요. 보관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출고 전이라도 청구할 수 있다. 근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관하기로 했으면 자, 12월 31일 날, 출고를 하면서, 보관료를 주는 게 맞는데, 만약에 그 다음에 2월 30일이다. 그런 경우는 출고 기간을 지난 경우는 그 보관료를 달라고 할수 있다. 만약에 여기서, 10상자 중에서 하나만, 빼내겠다. 그런 경우는 뭐다? 이거는 비율대로 예컨대,
예, 근데 보관료가 10만 원이면 만 원을 공제하겠죠. 그렇게 비율에 따른 보관료 기타의 그 비용을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치권. 유치권은 자, 임차인이 창고에 와서, 창고업자한테 와서 물건을 맡겨놨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보관료를 안 냅니다. 그러면 보관료 줄 때까지 이 물건을 잡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유치권입니다. 그런데 민사유치권과 임치인이 상인인 경우는 일반 상사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창고업자에게만 인정되는 특별상사유치권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데, 어찌됐든 뭐죠? 창고업자가 그 물건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그 물건을 잡고서 그 보관료를 달라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공탁 및 경매권도 역시 창고업자는 임치인이라든가 창고지권 소지인이 임치물의 수령을 거절하거나 또는 이것을 수령할 수 없을 때는 임치물을 공탁하거나 경매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앞에서 나왔던 내용들하고 다 대동소이합니다. 역시 손해배상청구권도 인정이 되죠. 그래서 창고업자가 자, 이 뭐냐면 임치인이 어떤 물건을 창고업자한테 넣어놨는데 이 물건이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물건 때문에 안에서 불이 났다든지 그래서 손해가 발생했다. 그런 경우에 이 사람에 대해서 뭐 한다? 돈을 달라고 할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창고업자는 임치물의 성질 또는 하자로 인하여서 입은 손해를 배상을 임치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럴 때 창고업자가 이 물건이 굉장히 위험한 건지를 안 때에는 그것을 청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창고업자의 임치인 또는 창고지권 소지에 대한 채권은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소멸시효는 상사시효인 5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화물 상환증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물상환증이라든가 선화증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거기에서 채권적 효력, 물권적 효력 가지고 다 설명을 드렸었죠. 마찬가지로 이 창고증권도 그러한 같은 기능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자, 임치인이 있습니다. 임치인은 물건을 맡기는 사람이겠죠. 물건을 맡기는 사람이 이것을 창고업자한테 이 물건을 맡겼습니다. 그럴 경우에 예컨대 이게 이제 쌀 백가마니이라고 가정합시다. 쌀 100가마, 한 가마니에 4만이라고 가정하면은, 400만원어치죠? 400만원어치가 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자, 이 사람이, 임치인이 이 물건을 맡기면서, 물건을 맡기면서, 자, 당신이 내 물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증표를 써달라라고 하는 게 뭐냐면, 창고증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고증권 소지인이 상고증권 소지인이 창고업자에 대해서 임치물 반환 청구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 따라서 이 창고증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창고증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 창고업자한테 가서 자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이 물품을 달라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임치인은 자기가 이걸 넣어놓고 예컨대 아까 쌀 백가마니를 넣어놓고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갑이 이것을 이 화물 창고증권을 을한테 넘깁니다. 을은 이것을 예컨대 98만 원에 사겠다. 그다음에 또 을은 다시 이거를 팔고 해가지고 이것을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이것이 창고증권이다. 그래서 창고증권 소지인이, 자, 소지인을이 창고업자에 대해서, 즉, A에 대해서, 창고업자에 대해서 임치물 반환 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 성질상 임치인의 청구에 의해서 창고업자가 발행한다. 당연한 얘기죠. 임치인이 청구를 하면 이 창고업자가 발행한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임치물이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동안에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입지를 하는 데 사용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창고증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창고증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창고증권을 가지고 이 A한테 가서 물건 다오라고 이야기 할수 있다 없다? 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을에 대해서 이 정의 쪼가리지만 이 정의 쪼가리지만 이 권리가 갑이 을에게 어떠어떠한 물건을 달라고 할수 있는 권리가 된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다? 이것이 이걸 가지고 제3자한테 양도가 되면 어떻게 된다? 이 안에 있는 물건이 당연히 권리가 넘어가고 또 이걸 보고 나한테 돈 뭐지? 400만 원인데 예컨대 200만 원만 꿔주라라고 했을 경우에 200만도 꿔줄 수가 있죠. 자, 창고증권에 관한 입법주의는 뭐냐면 당권주의, 법권주의, 병행주의가 있는데 우리는 당권주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만든다는 거죠. 하나의 용지만 만든다. 그래서 한 장의 창고증권에 의해서 임치물의 입질
또는 양도 등의 처분을 할 수 있게 하는 입법주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장만 인정이 되고 복권은 두 장 이렇게 인정이 되는 거고 병영주는 양자를 병용하는 주의입니다. 자, 창고증권은 우리가 앞에서 선화증권, 선화증권 또는 화물상환증 이거 설명하면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경우 뭐다? 이것은 우리가 유가증권이라고 한다. 유가증권에 관한 내용이 다 적용이 된다. 다만 유가증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되는데 이제 뒤에서 배웠지만 이거 요식성이 좀 덜 완화됐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어찌됐든 화물상환증과 아주 유사하므로 화물상환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창고증권도 화물상환증처럼 요식성 그렇죠. 어떤 사항에 대해서 기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인증권성. 어떠한 것에서 원인에서 영향을 받도록 되어 있고, 상한증권성, 지시증권성, 문헌증권성, 처분증권성, 인도증권성 다 있지만, 설권증권성은 없다. 자, 설권이 뭐라고 했죠? 권리를 탄생시키는 그러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창고증권은 우리가 창고업자한테 물건을 맡겼기 때문에, 그 물건, 창고증권이 아니어도 우리가 다른 방법에 의해서 그 창고업자한테 물건을 달라고 할 수 있죠. 원래 이미 발생되어 있는 권리를 구체화한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설권유권은 이 증권에 화체화 시켜야만 권리가 발생하는 거죠. 예컨대 뭐가 있다고 그랬죠? 어음수표라고 이야기를 들 수 있죠. 그래서 어음수표는 이 설권유권성이 있지만 이 창고증권은 설권증권성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창고증권은 당연히 물건을 맡기는 임치인이 누구한테, 창고업자한테, 자, 내가 이러이러한, 서류를 좀 원하는데 좀 띄워달라라고 하면 이 사람이 발행해서 교부하겠죠. 자, 우리 상법에 보면 어떤 게 기재사항이냐면, 임치물이 뭐고, 품질이 어떻고, 수량,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임치인의 성명, 상호, 영업소, 주소, 보관장소, 보관료, 보관기간을 정할 때 그 기간, 임치물을 보험에 붙이는 경우는 보험금액, 보험기간의 보험자의 성명,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창고증권의 작성 전 연월일, 창고업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이런 식으로 이 상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흔히 이야기하면 임치인이 창고업자한테 물건을 맡기면서 어떤 물건을 맡겼는지 정도는 파악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유가증권은 뭐가 있다고 그랬죠? 요식증권성이라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요식증권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것을 어떤 형식을 갖춰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일부라도 흠결되면 이게 무효가 되는 어음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뭐다? 어음수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창고증권이라든가 화물상환증 이런 거는 그냥 어떤 일정 정도의 그 물건을 식별하는 정도의 구별이 있으면 되는 거지 그것이 반드시 절대적인 것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좀 흠결됐다 해서 그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어음이나 수표의 경우는 어떤 중요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라도 흠결되면 그 수표가 또는 어음이 무효가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양도. 양도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죠. 뭐나 원칙적으로 지시증권인 경우는 어떻게 한다? 배서 뒤에다가 글을 써가지고 넘긴다. 갑, 을, 병, 병. 정 이런 식으로 갑을 을병 병정 이런 식으로 형식적으로 요건만 다 갖추게 되면 이것이 배서에 의해서 정당하게 넘어간 걸로 본다. 그래서 현재 소지인이 정당한 소유자라고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권리 이전. 갑에서 을로 뭡니까? 창고에 있는 물건에 대한 권리가 이렇게 이전이 되죠. 당연히 이전되죠. 그 다음 자격 수여적 효력은 갑을 을병 병정 이렇게 가면 연속적으로 형식적으로 연속이 되면 이거는 뭐다? 현재의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라는 걸 증명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자격 수여적 효력인데 담보적 효력은 뭡니까? 지급이라든가 변제 이런 거죠. 근데 이거는 뭡니까? 창고증권은 그냥 물건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그 물건에 관한 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안 갚으면 내가 변제를 해주겠다라는 식의 그러한 담보적 효력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채권적 효력은 뭐죠? 기재된 대로 효력이 있다고 하는 거죠. 기재된 대로. 그래서 기재된 대로 효력이 있는 거. 이것을 그 기재된 내용에 가지고 당사자 간에 싸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창고증권을 작성한 경우에는 임치에 관한 사항은 창고업자와 소지인 간에 있어서 창고증권에 기재된 바에 의한다. 라고 돼 있죠. 임치물 반환 청구권을 표창하는 채권적 유가증권이므로 창고증권 소지인이 창고업자에 대해서 임치계약상의 채무인 인도채무 이행을 청구하고 창고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그다음 참고증권 소지 있는 보관료, 기타 보관에 필요한 비용과 채당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통솔이고 당연한 얘기겠죠. 물권적 효력은 뭡니까? 물권적 효력은, 자, 물권은 뭡니까? 이 물, 물은 동산과 부동산이었죠. 그래서 이 동산과 부동산을 처분하고 파는 거, 이것이 바로 물권적 효력인데, 자, 참고증권을 갖게 되면 참고증권이 갑에서 을로 갔다. 그러면은 이 을은 더 이상 권리가 없고, 을은 뭐다 참고증권에 기해서 이 두 개의 물건을 달라고 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을에서 뭐가 간다? 병으로 가면, 자, 을에서 병으로 가는 것은 실제로 뭐다?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가는 건 뭐예요? 종이 조각이겠죠. 종이 조각밖에 안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 권리가 다 이전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물권적 효력이다라고 하는 거죠. 물권적 효력을 수반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아까 우리 요건에 대해서 배웠죠. 창고증권, 화물상환증에 관해서 공부했을 때 배웠습니다. 창고증권이 물권적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창고업자가 임침물을 인도받아야 되고 임침물이 존재해야 되고 창고증권에 의해서 임침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증권이 교부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고증권을 작성한 경우는 임침물에 관한 처분은 창고증권으로서 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창고증권을 작성하는 경우는 가서 물건을 달라 뭐 하라 모든 것을 뭘로 한다? 창고증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창고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더라도 창고업자한테 갔을 때 물건 다 오했는데 당신이 내가 발급해준 창고증권을 제출하시오라고 했을 때 창고증권이 없으면 물건을 달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입질된 임침물의 일부 추구인데 창고증권으로 임침물을 입질한 경우에 질권자 승낙이 있으면 임치인은 채권의 변제기 전이라도 임침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질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창고증권으로 임침물을 입질한 경우 자, 이 임치물을 창고업자에 대해서 이만큼 있는데, 자, 이 창고증권, 이 화물상환증에서 이 창고증권, 아니, 저기 창고증권을 이거를 은행에 가서 갖고 가서 은행에서 1억을 빌렸습니다. 왜 이 값어치가 10억짜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질권자 승낙이 있으면 임차인은 채권의 변제기한 전이라도 임치물을 일부 반환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경우에 창고업자는 반환한 임치물의 종류, 품질과 수량 등을 창고증권에 기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변제기 전이라도 일부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 임침물의 일부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 이 점을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 창고업자는 반환한 임침물의 종류라든가 품질, 수량 등을 창고증권에 기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서 이 우리가 운송업에 관한 여객 운송업, 그 다음에 여객 적객업,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창고업을 살펴봄으로써 상행의 여러 유형들에 대해서 공부를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행의 유형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교환에 있는 여러 가지 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비교해서 공부하시면 좋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상으로서 이 창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